지금처럼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그저 미국이나 유럽 등 서양 국가는 무조건 선진국이고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높을 뿐만 아니라 치안이나 의료 그리고 국방력 등 모든 부문에서 무조건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반대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깨닫고 있죠. 여러분들은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유럽 국가들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아름다운 문화와 예술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박물관과 관광명소 그리고 훌륭한 수준의 축구팀 등을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보다 무조건 이 나라들이 훨씬 더 살기 좋은 선진국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유럽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보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치안 수준 때문입니다. 소매치기하면 중국이나 아직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국가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가장 심각한 국가는 바로 유럽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부푼 기대감을 안고 유럽 여행을 떠난 한국인들은 최악의 소매치기를 경험하고 유럽 국가에 대한 정이 확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해외 커뮤니티에는 자신들이 유럽에서 겪었던 소매치기 경험담과 한국에서 겪은 경험담을 비교하며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설명했고 또 이때까지 그저 유럽인이라고 한국인을 무시했던 자신들을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유럽의 소매치기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일까요? 여행객들의 경우 유럽에서 무조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수단은 바로 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경우 고속버스를 타게 되면 보통 캐리어나 부피가 큰 짐은 버스 짐칸에 보관하고 탑승하는데요.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에서 이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만약 짐칸에 짐을 실어두게 되면 버스가 잠깐 정차했을 때나 터미널이나 휴게소에 들렸을 때 소매치기범들이 문을 따고 짐을 다 훔쳐가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사들이 처음부터 중요한 짐은 들고 타라고 말해주기도 하는데요. 버스 짐칸에 있는 짐을 잠깐 정차하는 사이에 모두 털어간다는 게 한국인들에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여행객들이 한국에 와서 버스를 타고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바로 한국인들의 짐 보관 때문이라고 하죠. 골프백이나 비싼 캐리어들을 아무렇지 않게 짐칸에 실어두고 휴게소에 버스가 정차했을 때도 그냥 맘 편히 버스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 그런 한국인들이 불안해 보였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소매치기범들은 그냥 승객인 척 버스까지 따라 들어와서 무릎 위에 올려져 있는 가방을 훔쳐가 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럽의 버스에서는 여행객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마저도 제일 먼저 자신의 짐을 소매치기 당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나마 버스에 있는 짐을 훔쳐가는 건 양반이라는 점입니다. 프랑스나 벨기에 등 소매치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나라들의 경우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이나 소지품을 훔쳐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매치기가 범죄가 아닌 당당한 직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과거 한국의 유명 개그우먼인 김숙 씨의 재밌지만 슬픈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김숙 씨가 유럽을 여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매치기범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방을 들고 가자 그거 내 가방이야 라고 소리 질렀다고 하는데요. 소매치기범한테서 돌아온 답변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매치기범은 이건 내 직업이야 하고 태연하게 사라졌던 것이죠. 심지어 호텔 금고 안에 둔 현금마저 사라졌다는 후기도 있을 정도로 현재도 유럽의 소매치기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소매치기가 일상인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여행 온 유럽인들은 당연히 문화 충격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매치기는커녕 공항에 캐리어를 두고 밥을 먹으러 가고 지하철 선반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잠을 자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한국의 안전한 치안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한국을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럽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저 유럽이 최고의 선진국이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무조건 자신들이 위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한국을 경험해보니 치안, 시민의식, 대중교통, 경제력 등 뭐 하나 한국보다 앞섰던 게 없었기 때문이죠.
한국으로의 여행객이 많이 몰리는 이유 역시 한류 문화의 파급력과 더불어 이처럼 기본적인 치안이 워낙 좋다는 점 역시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행 카페를 중심으로 유럽 여행을 준비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을 검색해보면 첫 번째로 소매치기 예방법이 나오지만 한국 여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할 점으로 소매치기 예방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죠. 한국도 과거에는 소매치기가 많이 존재했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사라진 게 참 신기하기도 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과 비교되는 유럽의 소매치기 실태를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가 진짜 대박이야. 남 밖에서도 아니고 호텔 방 앙금고에 귀중품과 현금을 넣어뒀는데 그게 사라졌다. 알고 보니까 청소부가 마스터키로 열어서 가져간 거더라. 전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 검색대 직원이 지갑을 훔쳐갔습니다. 프랑스는 길거리만 조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죠. 유럽 여행은 패키지로 가도 위험합니다. 단체로 버스를 타고 움직이면서 관광지를 둘러보고 다시 버스를 탈 때 소매치기범들이 관광객 인척 버스로 들어가서 가방을 훔쳐냅다 튑니다. 기사도 그 모습을 멀뚱히 보고만 있죠. 내가 유럽 여행과 한국 여행을 모두 경험하고 느낀 건 단 하나다. 다른 건 몰라도 치안에 있어서 한국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나라라는 것. 물론 한국에도 도난 범죄가 일어나긴 한다. 하지만 극히 소수야. 도난이 일상처럼 벌어지는 유럽에 비하면 거의 제로 수준이 아닐까 싶어. 한국에서 누가 나에게 달려온다면 그 사람이 내 소지품을 소매치기를 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고 아마 대부분이 내가 모르고 떨어뜨린 지갑을 돌려주기 위함일 거야. 네덜란드에서 밥을 먹는데 식당 직원이 소매치기범과 짜고 내 노트북이며 가방이며 다 가져갔다. 두 번 다시 네덜란드는 안 간다. 이제 유럽의 좀도둑들은 관광객들이 도난을 하도 당의 경계를 심하게 하니까 아예 경계를 해도 막을 수 없는 방법으로 훔치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소매치기가 아니라 그냥 날강도나 다름없죠. 물론 한국에서도 소매치기를 당할 수 있지. 하지만 적어도 그 도둑이 총을 들고 날 위협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인들이 간혹 유럽의 대단한 로망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조심해야 해. 유럽은 한국처럼 평범한 사람들만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 수많은 이민자들이 많다는 점은 그만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많다는 뜻이야. 너무 부끄럽습니다. 가끔 한국인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내 고향인 독일에서 물건을 도난당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럴 때마다 쥐구멍으로 숨고 싶어요. 난 오죽하면 유럽을 갈 땐 가짜 지갑을 들고 다녀. 그럼 적어도 한 번은 소매치기를 막을 수 있거든. 평범한 유럽의 현지인들도 소매치기 당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태도부터 고쳐야 해. 강도가 많으면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 더 생기지. 유럽엔 이민자가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생계형 범죄를 쉽게 없애기는 힘들죠. 한국이 단일 국가라서 치안이 좋다는 것은 핑계 같은데요. 이민자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결국 한국과 같은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치안이 안정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일 뿐이지. 맞는 말이야. 요즘 한국에도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그들이 유럽에서처럼 소매치기를 밥 먹듯이 하진 않아. 이상으로 한국과 비교되는 유럽의 소매치기 현황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